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여성, 그, 전도자님 계시니까, 모이셔가지고, 얘기하셔서, 어차피 이사 가시기에는 한 번씩 하실 거니까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35구역에 들어오시면 이사 안 가시더라고 보니까. 이남산, 참 좋은 집 다 들어오시면 안 가시는데요. 어차피, 거기 아파트 들어서서 신자들이 왕창 늘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좀 일을 나눠서 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모여서 순번을 정하시고, 올해는 아버지께, 그 다음에는 아버님, 잘 참여하셔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저희 분당 사목 제안이라고 할까요? 사목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과 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마다 말씀이 들어가고 뭐가 이제 붙었죠? 올해는 왜 말씀과 신앙을 했냐면, 작년 10월 11일 날, 교황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신앙의 해를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해를 좀 더 충실히 지내자 하는 교우의 그런 방향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신앙생활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 신앙을 다시 한 번,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되게 35개 어르신들 어떤 과정에서 세례를 받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저는 기억 못하죠. 성당에 데리면서 이마이로 신부님을 모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신자의 덕분에 그런 속에서는 잘한 거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가톨릭 천주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있잖아요. 느낌들 하는 거. 주일학교 다니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하니까, 또 부모님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라는 게 아니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잘 나갔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나갔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왜 천주교 신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뭐 불교 신자였으면 또는 다른 개신교 신자였으면 제가 그 세례를 천주교 세례를 받지 않았을 거고 또 만약에 신앙이 없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다면 그런 것을 몰랐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사축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으로 제가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을 다 바탕으로 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인 건데, 그 관계란, 뭐 늘 이렇게, 발전적이고, 늘 또, 기쁘고 즐거운 한 처음과는 아닌 것이다.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되게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인으로서 자랄 때까지, 또 성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숱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변화되고 발전이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딱, 세세를 받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숙되어 있는 거죠. 그 체험이 때로는 뭐 이게 추락하는 그런 체험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의 관계 안에서 늘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처럼 우리 신앙도 긴 정말 하나의 과정이고 좋을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네, 관계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응답해가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예, 하느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이렇게 알아주는 우리의 어떤 이해 또 우리의 체험이 예, 더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이끌어주신 하느님이 만약 어렸을 때 또 내가 어떤 성장기에 어떤 장면이 돼서 어떤 체험 안에서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 하느님이 바로 내가 만난 하느님이 바로 지금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도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지금도 또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계속 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신앙이 이렇게 여정의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인생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올 한 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부르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려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이전보다 작년보다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깊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당이 있구나 또 우리 저희 중앙홀에 보면 현수막도 있고 포스터도 이렇게 있는데요. 신앙회를 지내면서 교회에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또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맺는 신앙,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와 또 사랑으로 열매맺는 신앙이란 유세계 구체적인 봉사, 사랑 실천을 이야기하죠. 이 다섯 가지는 우리를 이미 잘 알고 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이 큰 다섯 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를 이렇게 포함했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 실천표를 작성하시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다짐들 정리하고 그것도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꾸준히 주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이 여정을 우리가 더 성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공헌하고 예수님의 요청을 함께 청하여 주겠습니다.